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10월 달에 심어서 11월 달에 수확할 수 있는 텃밭작물 네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물로 열무인데요. 열무 같은 경우에는 중부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늦게 씨앗화 좀 가능한 시기가 9월 중순 정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심어서 11월 달에 수확할 수 있는 텃밭작물, 그것도 첫 번째로 설명드리는 이유라고 한다면, 어떤 작물이든 심는 시기를 최대한 확장시키게 되면 다양한 시기에 작물을 심을 수 있고, 그리고 계절별로 식감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열무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이 아닌 10월 달에 파종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늦은 씨앗 파종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열무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월 초쯤에 열무 씨앗을 파종한 사례예요. 이렇게 10월달 경기 남부 지역인 안성 지역에 열무 씨앗을 파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안으로 이렇게 싹이 나온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달 정도 키우게 되면 이 정도까지 성장을 하거든요. 보통 기온이 점점 올라가는 시기에 이 열무 씨앗을 파종했다고 한다면 한 달이나 40일 차 정도가 됐을 때도 충분히 수확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늦은 가을에 심었을 경우에는 날씨가 점점 추워지다 보니까 성장 속도가 상당히 더디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늦게 심었을 경우에는 다 성장하지 못한 어린 열무를 수확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다 자라지 않은 열무 어떻게 활용해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 자라지 않은 열무 또는 소금 수확한 열무는 그대로 무침을 해서 드셔도 참 맛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약간 삶아가지고 된장찌개 재료로 이용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추위에서 성장한 열무 식감은 또 다르기 때문에 무침이나 이렇게 된장찌개용으로 활용하게 되면 또 다른 식감을 맛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직 텃밭에 공간이 남아있고, 그리고 열무 씨앗이 집에 있다라고 한다면 텃밭을 놀리기보다는 이렇게 열무 씨앗 파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달을 키우게 되면 이 정도까지 성장하게 되는데요. 좀더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흰색 부직포를 이용해서 약간 보양 작업을 해줬어요. 이렇게 해줬을 경우에는 조금 더 성장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월달에 씨앗 파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1월 말까지 키워가지고 열무김치를 담궈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키워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작물은 춘채인데요. 열무가 9월달 씨앗 파종을 마무리해야 되지만 10월달까지 조금 더 심는 시기를 확장했다고 한다면, 춘채 같은 경우에는 10월달에 심어주는 아주 대표적인 채소이거든요. 지금 영상 속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월 3일 정도에 춘채 씨앗 파종을 하고 한달 정도 키워준 춘채 모습이에요. 이 정도 크기의 춘채 같은 경우에는 겉절이로 담그기 조금 어려운 크기이기 때문에 소금 수확을 진행하면서 무침으로 드시거나 또는 비빔밥을 비벼 먹을 때 재료로 활용해 주시면 참 좋고요. 또한 달을 키우게 되면 이만큼 성장을 하거든요. 이때도 모두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남겨가지고 월동시키게 되면 월동 춘채를 맛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추운 지역의 경우라고 한다면 월동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흰색 부직포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보양 작업을 해주게 되면 조금 추운 지역에서도 이 월동 춘채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물은 봄동 배추인데요. 보통 남부 지역이나 해안에 심어주는 대표적인 배추 품종이에요. 이렇게 남부 지역 및 해안 지역의 경우라고 한다면 9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 씨앗 파종 해주는 적기이고요. 그렇지만 중부 지역 이상의 좀 추운 지역의 경우라고 한다면 10월달이 아닌 9월 중순부터 심어주셔야지만이 그에 큼직한 봄돔을 수확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달에 심어서 11월달에 수확할 수 있는 작물로 소개해 드리는 이유라고 한다면, 지금 씨앗 봉투 이미지 사진처럼 큼직한 봄돔으로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순으로 재배해가지고 무침으로 드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봄동 배추를 중부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늦게 씨앗 파종한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10월 21일 날 이렇게 씨앗 파종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한달 정도 키워가지고 이렇게 무침으로 활용했거든요. 큼직하게 키운 봄동과는 또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중부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적기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10월달에 심어서 한달 정도 키워서 작은 순을 무침으로 드실 수 있으니까요. 텃밭에 공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봄동 배추 씨앗 파종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부나 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적기일 수 있고, 그리고 월동까지 가능하니까요. 결구형 배추와는 또 다른 식감이 있으니까 오래 한번 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물은 상추인데요. 상추 같은 경우에는 중부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씨앗 파종을 9월달까지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모종을 정식한다고 한다면 10월 초에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중부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10월 초에 상추 모종을 심어줬다고 한다면 11월 달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모종정식뿐만 아니라 씨앗파종까지 가능하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라도 상추를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추 또한 봄에 심었을 경우에는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모종정식하고 한 2주에서 3주만 키워도 충분히 수확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가을에 심었을 경우에는 점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한 달 이상은 키워야지만이 이렇게 수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워낙 추위에 강한 그런 텃밭작물이다 보니까 허리를 몇 차례 맞아도 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늦게 심어도 상추를 수확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기도 안성에서 별다리 보양 작업 없이 그게 조금 따뜻해서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가을에 심은 상추가 죽지 않고 이렇게 겨울을 버텨가지고 봄에도 이렇게 수확해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따뜻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월동 준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월동 상추를 맛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부지역 이상의 좀 추운 지역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보양 작업만 해준다고 한다면 또는 그의 날씨가 조금 푹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월동한 상추를 맛볼 수도 있으니까요. 늦가을에 상추를 모두 수확해 먹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남겨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0월달에 심어서 11월달에 수확할 수 있는 텃밭작물 4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10월달 하게 되면 추운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첫서리가 내리는 그런 대표적인 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심지 못할 것 같지만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채소가 많이 있으니까요. 놀고 있는 텃밭이 있다고 한다면 텃밭 놀리지 마시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텃밭작물 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